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고 네, 많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어느 종목 네. 봐드릴까요? SBS고요. SBS요. 48,700원에 40%. 48,700원이요? 700원에 40%요. 네. 40%요? 네. 어렵다, 그죠? 어려워요. 어려워요. 네, 이건 어려워요. 제가 판단하기도 좀 어려워 보이네요. 주가 워낙 많이 올랐던 거라 네. 회사 상황을 고려하는 올랐을 것도 때 조금 못 팔았어요. 아니, 애매하고. 그 가격에 올랐을 때못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, 이 상황에서 지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, 아니면 어느 정도 또 올라올 건지. 한번 한 3만 네네. 혹시나 내려오더라도 한 3만 원대 네. 정도는 한번 지킬 것 같은데 시간이 네네. 지나서 저는 내려갈 것 같거든요. 내려갈 것 같아요. 이거 아, 오히려요? 그러니까 재무가 상관없이 아직 한번 밑에를 한번 더 다져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제가 아, 저는, 이 이슈라는 게 제가 미래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이런 내용은 기술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. 추세를 바꾸려면 최근에 고점에 대한 부분들 기간적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세 번째인데 반등이 너무 크게 안 나왔어요. 그러면 또 기간적으로 한번더 갔다가 시간적인 마디가 좀더 가야 되니까. 근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 반등 줄때 비중이 너무 많아요. 제가 걱정하는 게 주가에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. 주가가 더 싸지던 더 내려가던 내가 비중에 대한 부담만 없으면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40%한 비중은 너무 어렵잖아요. 그렇죠? 그렇게 느껴지시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맞아요. 이거는 비중 줄이셔야 돼. 제가 봤을 때 4만 원 정도?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4만 원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저는 4만 원보다 더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써요. 저는 기준이 대응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4만 원짜리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어떨까요? 근데 다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렇죠. 줄여놓고, 그래서 4만 원짜리에서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. 일단은 절반 정도는 축소하세요. 아, 그리고, 근데 멘토님 4만 원까지 또 많이 기다려야 될까 그 같죠? 기간은 상반기 때 한번 올것 같아요. 그러니까 4만 상반기 1분기 원까지는. 정도에 한 번은 만들어질 것 같고요. 거래가 많지 않아서요. 거래가 많지 네네. 않고 시장하고 그래요. 어떤 사이클이 동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시장하고는 좀 네. 달라요. 개별이에요. 완전 개별 주식이라는 네. 것 자체가 시장하고 연동이 되는 게 있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게 있거든요. 얘는 약간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미디어 컨텐츠 내용 쪽 나올 때도 좀 흐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홀딩하되 4만 원대 정도면 비중만 우리가 줄여보자고요. 줄이고 또 아까워하지 마세요. 분명히 다시 그 이상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. 비중이 너무 큰 거는 내가 무리한 투자를 한 거예요. 그거를 어떻게 해요? 줄여야죠. 내가 무리한 투자한 거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, 그런 근데 의견을 사람 심리가 4만 원 손이면 아, 더 가겠지 하고서는 못 그렇죠. 줄이더라고요, 그래서 결정이 제가. 필요한 거예요. 정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4만 원의 정해놓고.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한번 그러면은, 봄쯤에는 올까요? 그거 좀 봐야 되겠죠. 제가 정말 오늘 점쟁이처럼 자꾸 뭘 바라시는데 제가 정께는 잘못 맞추겠어요. 그래서 4만 원까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